네, 안녕하세요. 비안정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밸런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좀 번외적인 항목이 됩니다. 뭐 뚜렷한 목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좀 놓치기 쉬운 요소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커 기준으로 쉽게 그냥 고음, 중음, 저음 세 가지의 항목이 핵심이라고 봤을 때 저음까지 잘하게 되는 건 구경수를 다 잘하고라고 한 거고 고음과 중음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면은 국어랑 수학에만 집중하면 된다라는 주문을 한 것과 굉장히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어 한 과목 더 해야 되는 정도의 수준보다 저는 저음을 컨트롤하려는 때는 건 그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두 과목, 세 과목을 더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정도로 저음이라는 부분은 전체적인 밸런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일단 스피커가 어떤 시리즈가 있다라고 했을 때부터 뭐 북셀프가 있고 뭐 바로 위로 털보이가 있고 위쪽으로 오면 굉장히 큰 상극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시리즈물일 때 이렇게 전제를 하면 북셀프가 제일 좀 세팅도 쉽고 소리도 적당히 잘 나오는 굉장히 무난한 선택이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셀프가 저음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없기 때문입니다. 밑에서 굉장히 빨리 낮은 주파수대를 아예 나오지가 않게끔 막 뭐 60에서 80, 100 이 정도에서 끊어버렸기 때문에 위쪽 중고역에 대해서만 세심하게 세팅을 하면 되는 거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비교적 좀 더 빨리 끝나고 좀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커싱적인 부분, 전체적인 윤곽, 전체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북셀프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 반대로 톨보이나 개착 스타일의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음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주파수 자체가 하한에서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스펙만 보고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스펙이 낮으면 무조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스펙이 낮은 스피커들인데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하면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저역이 들어가는 순간 저역이 있다면 아까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면 저역 영어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영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90점으로 끌어올렸더니 국어랑 수학이 떨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국어랑 수학까지도 더 잘해야지만 영어를 올린 어떠한 이유나 그런 타당성이 존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역이 많은 스피커일수록 톨보이보다 아예 시리즈를 한 급 더 위에 스피커를 놓아야 될 만큼 좀 더 까다로운 영역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저역은 좀 앞에 다른 소리들이 가리는 부분은 이제 마스킹된다, 덮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마스킹 효과가 저역이 좀 굉장히 강해요. 고역도 있고 물론 중역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텐데 저역이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북셀프 좀 많이 써봤고 이제 톨보이나 개착 정도로 올라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비싼 거니까 막연히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고생하실 확률이 좀 높아요. 특히나 올라갈 때는 단순히 그냥 북셀프 모델과 톨보이 모델 차이 정도의 금액만 더해서 이동할 것이 아니라 가격적이면 그거보다는 또 한 단계 위쪽에 스피커를 선택을 하셔야 그나마 왜냐면 엔트리 쪽에서의 톨보이들은 그냥 저렴하게 만들면서 저역도 있고 그냥 구성을 그렇게 맞춘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진짜 저음도 안 좋고 중고음도 안 좋은 그런 형식의 스피커들이 그래도 종종 꽤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큰 기종, 더 고가의 제품을 추천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비쌀 수밖에 없는 요소를 저렴하게 만든 스피커들을 배제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인 거고 때문에 굉장히 저역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거나 드리려고 하신다면 요번에는 기존에 뭐 북셀프에서 어느 정도 기변을 할 때 웬만큼 다 대응을 했고 재미있게 잘 쓰셨다라고 하더라도 저음이 좀 있는 스피커를 선택할 때는 여차하면 고생 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부밍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공간의 크기나 뭐 앰프나 이런 것들의 요소의 조합들에 따라서 특히나 앰프가 약하면 저음이 충분히 나오는 스피커인데 앰프가 약할수록 저음이 좀 흐려지고 양만 많아져서 붕붕거리기만 하는 이런 소리가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앰프가 굉장히 구동력이 뛰어나고 댐핑감이 있는 그런 앰프를 쓰셔야 오히려 뚝 떨어지는 그런 저음이 나타납니다. 저음이 인클로저 내에서 소요되는 그런 시간도 훨씬 더 길고요. 예, 전체적인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디오를 또 이제 자작 스피커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또 알 텐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리즈에 뭐 MK1 뭐 구형이죠. 그냥 1이라는 모델이 있었다라고 하면 뭐 이후에 SE 버전이라든가 시그니처 버전 뭐 이런 것들 모델 풀체인지가 아닌 형태에서 이제 나타나 나오는 부분들 가끔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스피커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큰 차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하질 않습니다. 당연히 차이는 납니다. 기존에 뭐 3년 동안 판매를 하다가 SE 버전이 나왔다라고는 3년 동안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을 사용자들이 좀 많이 지적했고 엔지니어들도 이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다면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합니다. 근데 자작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보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쪽에서 또 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커버가 됐더니 이쪽이 빵꾸나는 거죠. 그걸 다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스피커 설계라는 게 정말 쉽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다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전체적으로 상향 편준화 많이 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스피커라는 것이 뭐 완성도가 높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예요. 올리면 다른 데가 떨어져요. 다른 데가 떨어진 걸 또 끌어올렸더니 여기 말고 여기서 또 구멍이 나서 이쪽이 또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밸런스를 맞추는 데 있어서 하나의 득이 있으면 실이 있다. 실과 득이 있다. 이런 양면성, 전체적인 이 균형 감각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을 적당히 이렇게 맞추게 되는 것 또한 어렵고 그냥 주파수를 플랫하게 맞춘다라고 하면은 또 듣는 재미가 없는 스피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그런 다양한 청취자들의 공간, 환경 이런 부분의 매칭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준수한 소리를 만들면서도 자기만의 브랜드의 철학을 녹여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성이 변한 스피커는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변할 확률이 높지만 시그니처 버전이라든가 뭐 스페셜 에디션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냥 다 외관 구성 기본적인 요소 같으면서 그냥 막 MK2 이런 부분 붙인 것들에 대해서 저는 1 버전 쓰고 있는데 SE 버전 같은 경우로 넘어가는 경우 그렇게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이쪽이 분명히 득이 있지만 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성능차이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각종 신제품 리뷰나 이런 평가들에 있어서 구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장점인 부분을 포인트로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벌어지는 거지 반대로 떨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잡자면 구형이 오히려 더 앞서는 부분들도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동그레이드의 스피커가 가지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심혈을 기울여서 여기를 원 버전을 만들 때는 뭐 1년이 걸렸는데 제작 기간이 MK2 버전이나 뭐 SE 버전 만들 때는 3년을 부었다 2년을 부었다 그렇다면 이쪽이 더 좋을 수 있죠. 아주 그 세밀한 부분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부단한 노력을 했기 때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기종, 마이너 업그레이드, 페이스리프트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종들에 대해서 그냥 막연한 환상을 가지시는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라고 보지는 않고 당연히 향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신형이 좋겠습니다만 당연히 신형이 좀 더 비싸고 구형이 더 저렴하죠. 근데 스피커는 내구성이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이유조차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원 버전, 구형 버전을 선택하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저역 전체적인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밸런스가 진짜 맞추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런 밸런스는 이 밸런스대로의 장점이 있고 이 밸런스는 이 밸런스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밸런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스피커이든 그것을 자신이 가져와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된 것 자체를 그대로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나온 스피커들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쪽이 좋지가 않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걸 이렇게 만든다는 건 뭐 세팅이고 뭐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때문에 저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스피커 예를 들어 뭐 윌슨 오디오다 막 이런 스피커 뭐 당연히 고가라서 쉽게 드리기도 어렵긴 하지만 그런 류의 스피커들 공간 넓지 않은 데서 앰프 애매한 상황에서 인트앰프 좀 고가형이라고 해서 그 정도로 돌리려고 한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좀 넓어야 돼요. 저음이 많이 나오는 스피커들은 넓은 공간에서 쓰는 것을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고 발매가 된 스피커다라고 생각하셔도 또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더 다양한 항목을 더 잘해야 되는 스피커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중고역을 위주로만 잘하는 뭐 플레인지라든가 뭐 똘똘한 북셀프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쪽 후자 쪽 좀 더 저역을 받쳐주면서 다양한 것들을 하는 스피커들이
막상 딱 들었을 때 좋은 느낌이 들지가 않은데 이 스피커들 그런 느낌이라는 부분을 일단 전달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고성능 스피커들을 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 환경과 시스템과 세팅을 통해서 맞춰놓게 되면 이 앞쪽에 있는 스피커들이 내는 음들과는 아예 수준 자체가 또 전혀 다른 레벨에서의 기준점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스피커가 중고역까지 좋다라고 하면 정말 대단하게 좋은 스피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막연하게 무조건 좋은 스피커를 찾는다는 것보단 자신의 환경과 내가 오디오를 대하는 그런 자세나 방식이 어떤 거냐 어려운 상황을 싸워 이겨내는 타입이시면 점이 있는 스피커 쪽으로 가시면 갈수록 재미는 더 많아요. 네, 어렵기도 하지만 재밌죠. 이쪽은 조금 더 쉽고 네, 좀 더 재미는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좋은 소리를 내주는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니까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밸런스라는 건 하나를 더하면 항상 하나를 잃기가 쉬운 것이 저는 오디오라고 생각. 그것을 너무 잘 보여줘요.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런 IT기 제품 같은 경우는 볼 것 없이 원보다 투가 무조건 좋거든요. 스펙적으로나 뭐로나 실제로 써봤을 때 다 어떤 특별한 설계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 다 좋아지는데. 오디오는 이거 좋아졌더니 이게 떨어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무조건 신형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실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들의 특성을 이해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그 장점을 이끌어내서 사용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의외로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특별히 아주 뭐 핵심이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저도 완전히 정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신다라고 하면 막연히 고가 고급 기종에 대한 환상에서도 좀 어느 정도 벗어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더 합리적으로 욕심 부리지 않는다면 푹사푹 그냥 똘똘한 기종 쓰셔도 좋죠. 하지만 점이 충분히 잘 나타날 수 있는 전체적인 고객 분위기부터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파고들어서 좀 더 기존보다 한층 향상된 소리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